붙여주고 딱 3분만 있으면 진짜 진짜 자신있게 속에 피부가 살짝 톤업되고 화사해지는 이 느낌. 이거 진짜 너무 좋아요. 저 휴대용 핸드워시 신기하지 않나요? 이 시국템에 완전 필수템. 세일 하나 안 하나 은은한 꽃향 같은 뿌리는 순간 향이 일단 200% 합격. 짱이에요. 몰랑이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계속 마스크 착용하느라 너무 힘들잖아요. 저도 요즘에 계속 마스크 착용하니까 이렇게 턱에 또 뾰루지가 몇 개 이렇게 오돌도돌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는 또 판교에 미팅이 있어서 갔다가 올리브영 매장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잖아요. 짜자잔, 제가 올리브영 가서 정말 소박하게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요즘에 정말 필수인 올리브영 이시국템들을 하나씩 소개해 보려고 하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안에 정말 다양한 할인 정보랑 그리고 꿀팁도 넣었으니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우선 처음은 갤리프의 트윈패드팩 20매 세트입니다. 레오제이님이 안에 계세요. 레오제이님 안녕. 안녕하세요. 민망하네요. 기존의 갤리프 트윈패드팩은 제가 잘 사용하기도 했었고 파우치템으로 보여드리기도 했었고 메이크업 아티스트 꿀템, 화장 잘 먹는 꿀템으로까지 소개를 했었는데요. 이 트윈패드팩은 안에 깻잎이 주 성분이에요. 피부에 올렸을 때 즉각적으로 열감을 낮춰주면서 화장이 잘 먹을 수 있는 피부 상태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정말 밀착력이 좋기 때문에 간편하고 쉽게 모닝케어, 나이트케어 루틴, 그리고 수정 화장까지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출장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장기 출장을 가는 차 안에서도 잘 사용을 했었고 실제로 제가 가수분들이나 배우분들, 모델분들의 메이크업 하기 전에 부스팅 제품으로도 잘 사용을 했어요. 특히 제가 이 제품을 이시국템으로 추천을 하는 이유는요. 요즘에 마스크 쓰다 보면 저는 항상 이렇게 볼 아래쪽부터 턱까지 트러블도 올라오고 마스크 안에서 습도가 1도가 올라가면 세균 번식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피지 분비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피지 분비량을 낮춰줄 수 있게 피부의 습도도 잡아주고 온도도 낮춰줄 수 있는 제품을 제가 잘 선택을 하거든요. 정말 정말 쉽고 간단하게 빠른 케어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요. 얘는 착착 붙여주고 딱 3분만 있으면 화장이 잘 먹을 수 있는 피부로 만들어주니까 정말 화장이 잘 안 먹고 들뜨고 열감이 많고 모공이 걱정이셨던 분들한테 추천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물 에센스가 아니라 크림 에센스가 들어가 있어서 보습이랑 수분 그리고 열감을 한 번에 낮춰주고 잡아줄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리브영 첫 번째 꿀템으로 소개를 하는데요. 영상이 올라가는 지금 바로 00시부터 올리브영에서 정말 할인된 금액으로 만날 수 있다고 해요. 제가 미리 할인 정보를 받아왔거든요. 슈리피 갤리프 트윈패드팩은 20팩으로 총 40매가 들어가 있는데요. 정가는 24,900원인데 지금 00시부터 올리브영에서 20% 할인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좀 아쉽잖아요. 추가 10% 쿠폰 혜택까지 드리기 때문에 총 17,910원. 지금 보여드리는 한 팩당 814원이기 때문에 정가 대비 최대 35% 할인이 된다고 하니까요. 이 기회 진짜 꼭 놓치지 마시고 정말 한 번만 꼭 써보는 걸 추천을 드려요. 정말 진짜 진짜 괜찮거든요. 그리고 올리브영 앱에서 2만원 이상 구매 시 무료 배송이니까요. 올리브영 앱 들어가셔서 꼭 한 번씩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정말 꾸준히 잘 쓰기도 하고 영상에서 그동안 소개도 많이 했었는데 할인 혜택이 너무 좋아서 제가 이거는 진짜 소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해서 진짜 진짜 자신있게 소개를 하는 거거든요. 혹시라도 그동안 갤리프 한번 써볼까 고민이셨던 분들은요, 이번에 할인 혜택이 진짜 좋으니까 꼭 써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은 페리페라 밀크 토너 크림 퓨어인데요. 제가 요즘에 영상에서 엄청 많이 보여드리죠. 내돈내산 추천템으로 또 소개를 했었고 요즘에 루틴마다 자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오늘도 퓨어를 살짝 바르고 위에 컨실러를 올렸거든요. 요즘에 진짜 퓨어만 바르는데도 피부가 살짝 톤업되고 화사해지는 이 느낌이
진짜 요즘에 이 시급템으로 정말 추천을 드려요. 노광고 노엽찬 내돈내산 영상에서도 소개를 했지만 제가 하나 더 구매를 했고요. 정말 밝게 완벽한 톤업을 해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균일하게 어느 정도 톤업 효과는 주면서 화사해지고 유분감이 많이 돌지 않는다는 게 포인트인데요. 확실히 시간이 지났을 때는 약간 건조해지는 게 있으니까요. 속건조 잘 잡아주고 수분크림 잘 사용을 해주고 사용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오늘 저의 루틴은 어떻게 했냐면 아침에 이거 겟리프 트윈 패드팩 사용해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페리페라 밀크톤업 같이 사용을 해줬거든요. 확실히 열감도 내려가고 수분도 잘 잡아주고 위에다 톤업크림 쓰니까 요래요. 요렇게 피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진짜 잘하는 저의 모닝 루틴 겸 베이스 메이크업 꿀팁이에요. 완전 추천을 드립니다. 이거 진짜 너무 좋아요. 저 진짜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은 라운드 어 라운드 드라이 플라워 PH 향균 핸드 워시인데요. 이거는 저의 매니저님 추천템으로 구매를 하게 됐어요. 휴대용 핸드 워시. 신기하지 않나요? 짜잔! 조약돌처럼 생긴 게 포인트인데요. 약산성이다 보니까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쭉 짜서 사용을 하면 된대요. 저도 딱 마음에 들었던 게 외출을 했을 때 항상 손 소독제만 쓰다 보니까 손이 뭔가 마르는 듯한 느낌도 들고 이렇게 화장실 가서 손을 씻고 싶은데 생각보다 핸드워시가 마련되어 있는 곳이 많이 없어서 불편하기도 했었거든요. 얘는 디자인도 깔끔하면서 휴대성도 좋고 언제 어디서나 내가 손을 씻을 수 있기 때문에 요즘 이 시국템에 완전 필수템. 근데 디자인이 진짜 예쁘고 약산성인 것도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50ml라서 좀 넉넉하지만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올리브영 가시는 분들은 요거 한번 테스트해보고 구매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다음은요. 제니퍼 로페즈의 글로바이 제이로 오데 토일렛이에요. 저도 집에 향수가 정말 많은데 그런 저도 정말 꾸준히 오랫동안 사용하는 향수는요. 요거예요. 글로바이 제이로. 얘가 정말 비누향처럼 산뜻하면서도 은은한 꽃향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러블리하거나 좀 산뜻한 느낌? 비누향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이거 글로바이 제로 진짜 추천을 드려요. 저는 향수가 쉽게 질려서 이것저것 막 바꾸는 스타일인데 그래도 몇 년째 꾸준히 안 바꾸는 향수는 이거 글로바이 제로. 올리브영 가면 항상 제가 세일 하나 안 하나 이렇게 눈여겨보는 제품이기도 하고요. 이제 뭔가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메이크업보다는 나의 머릿결 그리고 뭐 향수 이런 피부 스킨케어 이런 쪽에 좀 더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향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거 추천을 드립니다. 짜자잔. 그리고 다음은요. 헤어플러스의 단백질 본드 워터 에센스예요. 얘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진짜 많아요. 제가 아까 처음 영상에 소개했을 때 판교 올리브영 가서 구매를 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요즘에 카카오 쇼핑 라이브 카쇼라에 자주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카쇼라에서 9일날 아마 9일에 방송하는 게 이거 헤어플러스 제품이에요. 제가 원래 이 헤어플러스는 이렇게 미니 사이즈의 단백질 앰플을 꾸준히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방송을 진행한다고 했었는데 미팅을 갔는데 이게 워터 에센스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뭘까요? 하고 제가 담당자님한테 물어봤는데 담당자님이 정말 좋다고 한 번만 뿌려보라고 해서 찹찹찹찹 뿌려주면 오! 진짜 향도 너무 좋고 제가 뿌리는 순간 머릿결이 맨들맨들해지는 걸 느꼈어요. 근데 사실 머릿결보다는 저는 향이 너무 좋아요. 미용실에서 나는 고급 앰플, 고급스러운 그 미용실 냄새예요. 말로 표현할 수는 없는데 뭔가 은은한 꽃향 같은 미용실 냄새 한 번만 써보세요. 진짜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미팅 끝나자마자 바로 올리브영에 가서 구매를 하려고 하니까 담당자님이 아 이거 그냥 방송하시니까 하나 가져가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얻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돈내산은 아니지만 진짜 제가 올리브영 가서 살려고 했었던 제품이거든요. 너무 괜찮아요. 뿌리는 순간 향이 일단 200% 합격. 그리고 뿌리고 나서 모발을 싹 빗어주면 머릿결이 푸드
시원스러워지면서 탱글탱글하게 지금 컬도 올라오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모발이 대부분 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단백질 케어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추천하고 제가 어제 미팅해보자마자 완전 반해가지고 이거 진짜 너무 좋다고 계속 칭찬을 했었던 제품이거든요. 혹시라도 모발이 고민이셨던 몰랑이 분들은 진짜 올리브영에서 이거 한번 꼭 테스트해보세요. 저는 받았지만 진짜 저는 내돈내산 할 의향이 2000% 있습니다. 정말 정말 너무 괜찮아요. 완전 추천해요. 짱이에요. 우리 몰랑이분들 제가 지금까지 올리브영 이식욕템들을 몇 개 꼽아서 소개를 해봤는데요.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제품들도 많고 더 소개를 하고 싶어서 다음에 이 컨텐츠로 한 번 더 제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올라가는 순간부터 할인 혜택이 들어간다고 하니까요. 올리브영 앱 또는 오프라인 몰에서 충분히 구매가 가능하고요. 지금 소개해드린 제품들도 올리브영에서 전부 다 구매가 가능하니까 올리브영으로 가서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줘서 너무 고맙고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